통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던 몸을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겼던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허탄한 제물을 바쳤던 것 오늘 이 안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에서 이 뿌리에서 뽑혀나지 않으면 그냥 눈물 흘려서도 안됩니다. 그냥 소리만 질러서도 안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여 해주시고 오늘 내 몸이 진노하여 해주시고 내 속에는 뿌리가 뽑히게 해주시고 이 다섯 가지 죄악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은 두 손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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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모든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사 이 모든 죄악이 내어주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헌신작처럼 스스로 선택하여 버려버렸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삶의 거룩한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우리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늘 눈물 속에 예수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 아닌 하나님 붙들림을 받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는 증인으로 오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두 손을 높여주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따라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땅에 서시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저주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이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가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다가 목이 굳어버리고 등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갔다가 우리를 대가여 주신 오늘 주님의 저항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학로도, 여의도, 광장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휘청거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불러주신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고개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오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증인으로 살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아버지여 남은 생에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했던 눈물은 우리가 선택했던 고통의 눈물이라면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내려 눈물을 이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오. 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돈 때문에 물 마음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도 몸도 다 잃어버렸던 연약함,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깨트릴 놓고 놓지, 드릴 향유는 없지. 창조주 아버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영혼들은 오른손을 높여드십시오. 그러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알지도 못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도구되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기쁨이 되며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느니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린 헌신 해로울지라도 나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겠습니다. 거룩한 도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중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바치겠습니다. 증인으로 바치되 복음이 없는 것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희생함으로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해로울지라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오늘 드린 눈물 고매 아버지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지막 때에 순결한 신부로 정인으로 우리의 몸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해로운 일이 찾아온 날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을 축복하여 주세요. 자유케 하시고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사 다시 반복 속에 어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김을 주시고 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고백했던 마음, 눈물, 무너진 모든 사람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이제 확신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받아주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선포
Thank you.
나갑시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모든 연약함이 녹아질 것이요. 하나님을 높일 때 공동체 안의 모든 연약함이 무너질 것이요.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번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평생을 주께 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께를